먹어 먹어 먹어. 제가 매일 너무 많이 먹고 머리 먹어서 배가 너무 불더라고요. 본업이 음식 하는 사람인데 맨날 먹방할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 아 나도 이 음식을 좀 만들어서 아 누군가에게 좀 베풀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제까지의 먹방자 선생은 잊어주세요. 국방 좌현국. 오늘 국방 좌현국 기대해 주세요. 정성 담긴 음식은 행복을 전하는 법. 이번 주는 먹방 아닌 따뜻한 국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방 좌현국의 특별한 동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와는 오랜 인연이자 소문난 손맛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장수 어머니. 모자지간이네. 네. 네. 너무 반가워하시네. 45년의 베테랑 해녀 김정자 삼촌이십니다. 나가 이제까지 맨날 먹기만 하고 경호당 보나 오늘은 좋은 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갖다 주제. 오늘 음식의 주인공 지난 4월 국가유공자 수당을 저축해 모은 분 주관성 어르신 방송했었죠. 빠듯한 생계에 소중히 모은 돈을 쾌척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셨는데요. 이번에 제가 음식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아, 우리 어르신한테 이렇게 우리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 뭘 대접을 해야 될지. 뭐 고기에 해당해보나 어떤 고기? 응. 갈비찜. 아이고 니빨 찔경 먹고 뭘 니빨 쫄망에 쫄망. 어 쫄망에 게 동배낭에 썰은 게 두막두막하게 썰어 먹으면 게 좋지. 아 그렇죠. 잔치집치로. 아 근데 어머니 그 고기만 생각에는 좀 약간 그 심심하잖아. 그러면 상처형이 겉절이 생각하면 막 준다게. 아 겉절이 돼지고기상 먹으라고 맞아. 정말 좋냐. 새콤달콤하게 해가지고 아 역시 우리 어머니는 역시 에이, 고수야 고수. 오늘의 요리를 소개합니다. 제주의 바다를 담았다. 깅이, 송게, 미역 거기에 깅이가 들어. 깅이까지.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입맛 돋우는 겉절이와 배지근한 맛의 수육까지. 주관서 어르신이 드시기 편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돼지고기 맛을 만감 먹음직하고. 아유. 깅이랑에 저 난 미역랑 국물용에 네. 보내주마. 아따 그래 이거. 뭔데? 물어? 응. 아이고, 바싹 물어볼까? 운전만하게 이래 주라. 이거 살아있는디? 아이고, 살아있는디, 형. 살아있어? 옛날에니, 맥돌레 형이. 아, 맥돌레? 보상에 해놨죠, 이. 제가 지금 기니죽의 레시피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레시피. 아, 바로 갈아버린다. 살아있는 기니를 인정사정없이 갈아버린다! 조산. 곱게 간 기니. 오, 그렇게 나오네. 한눈에 봐도 진한 맛이 예상되시죠? 기니를 물에 넣어 팔팔 끓이고 미역을 넣으면 끝! 야, 저것도 새로운 맛인데. 여기다 이제 성게나죠, 성게. 그런 짭짤한 성분 때문에 거의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응, 괜찮네요. 바닥에 난 미역도 짠 거고, 기니도 짠 거고. 우리 피디님, 피디님 살짝, 살짝 약간 슴슴하긴 한데 거의 간 안 했을 것 같아요. 됐는데? 그렇죠, 됐죠? 끝났죠? 너무 오래 나가신 것 같네요. 저기 와도 이 나가 해줘서 아직 이게 저거도 어머니 잘한다 니 상수 어멍 마스타게 마스타게 혹시 그 도두에 그 태권도 하는 상수 어멍 아닙니까? 아, 맞죠? 어 그 어떻게 알아요? 태권도 도장하는 상수 있어요. 돈 없어게 그 혹시 아주 이만해 이만해 나고 하니까 다 유명합니다. 이거 소주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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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넣는 거. 아, 있어? 난 사용 안 하죠. 아, 기과 안 있어요. 어, 약초 넣는 거예요, 지금 약초? 그렇죠. 그렇죠. 네, 돼지의 잡내를 잡기 위해서. 수육을 삶을 때 월계수잎, 감초, 당귀, 통후추를 넣으면 냄새가 확 잡힌답니다. 보통 집에 뭐 설탕도 있고 식초도 있고 간장도 있고 지금 뭐 앞에 뭐 마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이렇게 준비가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저는 딱 세 개만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세 개. 겉절이 양념, 설탕, 간장, 식초면 충분합니다. 크게 두 스푼씩 같은 비율로 넣어 섞으면 완성.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만능 양념이라고요. 여기다가
고추냉이를 약간 이렇게 넣어서 고추냉이 섞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이 상추뿐만 아니라 뭐 배추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추, 부추거 처리를 한다든지 만능 소스입니다. 굉장히 쉽죠? 와우! 어느새 갑자기 와우! 우리 어머니 다 만들어 버렸네. 야, 견디. 이거 고기 다 썰만 잡자. 고기 다 썰어진 아니 이거 솔망 아삭 가라. 나 물지가 삭혀. 예? 아이고 어떠니? 나 버럭 많이. 나 감자이. 어머! 바쁘셔요 지금 어머. 바쁘셔. 어머 부르지 말라. 한 폭의 그림이네요. 모두 어촌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정말 10시 반에 해녀분들이 물에 들어가신대요. 야, 이렇게 제주도 어머니분들은 이렇게 부지런하십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께 노래 한 곡 바칩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제 마음을 쑥도 알았나 봐요. 어머님과 제 노하우를 품고 제대로 잘 삶아진 것 같죠? 요즘 열무김치 굉장히 좋잖아요. 열무김치에다가 아 오늘 쿡방인데 또 먹방이 돼버리네 또. 너무 잘 삶아졌어. 제주 돼지면 돼지. 야, 저기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먹방사 선생이 맛있는 수육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수육 드시고요. 앞으로 더 건강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아버지.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달려갈게요. 기다리세요. 연기하시는 것 같아. 연기를 배우셨던 것 같아. 10년대 영화 보는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곧 달려갈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변변치 않게 음식 조금 준비해왔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주세요. 이번에 좋은 일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국가유공자 하면서 모은 돈을 이번에 희사하셨다고. 아이고, 개수가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다고요. 어르신들도 집에서 대접받는 것이 오랜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만큼은 주관섭 어르신의 손자가 되어드렸습니다. 다행히 잘 드시더라고요. 맛이 어떻습니까? 네, 이 조개가 가고. 네, 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안마 좀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안마. 제가 힘은 좋습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음식을 만들고 행복과 웃음을 전할 수 있어 저 역시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음식으로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